오늘은 중국이 세계의 여론을 조종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5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새로운 법률안을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법률안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할지면은 중국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계와 출판계 또 대학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참의원 의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의원 의원이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의원을 사직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온 세계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돈으로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 뇌물을 주고 이렇게 돈을 주어서 중국을 잘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 가서 이러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0일에는 독일이 중국을 정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이 독일의 정치가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3일 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샤프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샤프 파워라고 했는데 샤프 파워의 반대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매력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 영화를 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봄으로써 미국을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도 좀 오래전부터 K-POP라고 해서 한국의 연예인들이 동남아 지방 또는 일본 같은 데에 가서 연기를 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국의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를 통해서 특히 그 예술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선전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가 더 많이 알려지고 좋게 알려지는 것을 이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 파워에 반대되는 샤프 파워는 뭐냐고 할 것이면은 돈을 가지고 가서 중요한 사람들을 돈을 주어서 매수를 해서 자기 나라에 이익되도록 하는 것을 샤프 파워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지금 온 세계에 돈을 가지고 샤프 파워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지금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중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세계 경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 다소의 타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마음대로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중국의 경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이 세상에서 중국이 가장 중앙이라 뭐 하기는 지구가 둥그라니까 어디든지 자기가 있는 곳이 중심이 지구의 중심입니다마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지구라는 사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이 온 세계를 지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 통일되어 있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중국은 영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늘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었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모택동이 잘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도 모택동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대혁명과 같은 실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공산당으로서 또는 중국 국가로서 모택동의 공로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고 중국 공산당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할지면은 모택동이 나와서 중국을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통일 국가로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다 모택동의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통일이 되고 세력을 집중하고 또 특히 공산당이 되어서 정권이 중국 전체를 이런지 하에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중화 사상을 실천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중국몽이라고 합니다. 중국몽, 몽은 그 꿈몽자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Chinese Dream, Chinese Dream이죠. 그래서 이 Chinese Dream은 그 내용이 뭐냐고 하겠지만 모든 국가가 중국을 존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꿈인 것입니다. 중국몽인 것입니다. Chinese Dream인 것입니다. American Dream이라는 말이 있는데, American Dream과 Chinese Dream을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흥미로운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American Dream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외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누더기를 입고 미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차이니스 드림은 뭡니까? 차이니스 드림은 중국이 세력을 낳고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차이니스 드림입니다. 이와 같이 아메리칸 드림은 인간적이고 인간주의적이고 아주 그 휴머니즘 적인데 차이니스 드림은 독재적이고 무자비하고 그런 것이 차이니스 드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온 세계를 매수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러 나라에도 이 중국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의 정보기관에서 중국이 독일의 정치가와 관료도를 유혹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중국의 민주주의 액티비스트 행동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은 이제 이 노르웨이에 대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은 중국은 독재 국가인데 중국에서 그 독재 정권을 비판을 하고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운동의 그 액티비스트 행동가로서 활동하는 사람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반역자고 죄인인데 범죄자인데 그것을 노르웨이에서는 그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서 보면 노르웨이 국가는 이거는 나쁜 국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노르웨이를 복수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학자들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이 주최하는 연구회, 학회 같은 데에 중국을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학자들에게 대해서는 중국의 문서의 주장고를 문서의 저장 창고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중국의 중요한 문서를 연구조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연구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샤프 파워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유럽 유니온 유러피안 유니온 EU에서 유러피안 유니온에서 구라파 연합에서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는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EU에 속한 유러피안 유니온에 속한 여러 국가 대표들이 와서 투표를 했는데 그리스 히라베스는 중국의 인권 비판문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인즉 중국의 한 회사가 그리스의 한 항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 회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는 히랍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할 수가 없어서 반대 투표를 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어 돈이 전 세계로 뿌려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랍은 중국의 돈의 매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 원칙에 자유를 반대합니다. 인민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 불리한 것을 논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중국은 샤프 파워를 휘두르고 있는데 이것은 서방 국가들이 주가 되어서 이것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샤프 파워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와 같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서방 국가들을 위시해서 전 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샤프 파워를 반대를 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